다각화의 단점, 닉 메기율리, 금융 데이터 분석가, 2023년 11월 21일.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항상 손실을 입습니다. 당신도 피할 수 없습니다. 브라이언 포트노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다각화는 항상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과가 조조한 자산군을 소유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자산군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현재 실적이 저조한 자산군은 신흥국 주식, 미국 장기 채권, 리츠지만 언젠가는 S&P500과 기술주가 실적이 저조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보그레드, 존 보그레드에게서 영감을 받은 투자자들의 조언, 2024년 2월 23일. 지난 1년 동안 대형 기술주 7개 주식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미국 주식이 아닌 다각화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성과가 조조한 자산을 고려할 때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은 걸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다각화는 항상 할인된 가격으로 다른 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조한 성과의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오른 자산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주식이 항상 오르기만 한다고 믿는 사람이 문제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란 정말 쉽습니다.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마이너스 25% 하락하는 날이 오면 매일 커뮤니티에 나타날 게시글을 빨리 읽고 싶습니다. 왜 100% 채권이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2007년엔 보수적인 자산 배분을 유지해온 것에 대한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엔 정말 기뻤습니다. 모두 운입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 잘 작동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전체 주식시장과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 미국 채권시장 세 가지 펀드 포트폴리오를 이기기는 매우 어렵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작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특별한 이벤트도 지나갈 것입니다. 주기가 바뀌고 주도주가 인기를 잃고 업계가 주도권을 바꾸며 누구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각화를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 침체 등 위기에서 성공하려면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실적이 저조한 자산을 고려할 때 수익률이 더 높은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한 자산은 한동안 다른 자산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이유입니다. 다시는 후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최근 인기 있는 주식으로 얻은 성공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루한 인덱스 펀드에 대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워크처럼 형편없는 성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늘리고 투자를 마라톤처럼 다루며 다각화를 유지하세요. 후회와 사과는 삶의 일부입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 높은 수익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각화는 패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넓은 선택지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컵은 반이 차거나 반이 비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절반은 물로, 절반은 공기로 가득 찬 것을 보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